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짧게 기도할 때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중국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중국 땅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바라보며 이처럼 바이러스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이 모습 속에 과연 내가 이토록 죄와 싸우고 있는지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지도자들의 부정이 끊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음란과 거짓과 악독과 서른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국을 포함한 이 모든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 가운데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부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음란과 거짓과 악독과 살인에 떠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모여 싸우니 우리 함께 예배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퍼져나가는 전염병 바이러스와 싸움이 어서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특별히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을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땅 가운데 가득한 모든 악한 흐름과 이념의 싸움들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러므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은 아주 명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보호하시고, 불순종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을 늘 취하시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히 다루셨던 고난의 방법은 그 민족 통째로 뽑아서 다른 민족의 포로로 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활약했던 그 시기는 고대 근동의 아주 국제정세가 막 요동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강대함은 옛날 속 기억 속에 이제 잊어버린 추억이 되었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리 처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보다 약 140년 앞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의 신앙적 명맥을 근근히 이어오던 남유다는,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모자랄 판에 우상 숭배로 일관하다가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한편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지역의 그 당시 패권자였던 애굽과 아수르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힘을 키워서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나중에 또 재건될 수 있잖아요. 재건의 모든 가능성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포로들을 세 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송환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두뇌들, 엘리트들, 고관대작들, 기술자들만 살짝살짝 다 긁어서 세 번에 걸쳐서 송환하게 됩니다. 2차 포로 송환 때는요, 남유다의 1만 명의 숙련공들, 기술자들을 다 긁어서 바벨론으로 송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송환하게 되니 인재는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대개는 하급, 단순 노동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남유다는요, 이후에 어떤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상실되어 버린 그런 암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자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의 왕이 되었던, 갓 네 살의 왕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진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제가 농담한 겁니다. 네. 바벨론의 유명한 싸움꾼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가 되던 해, 아직 통치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않았을 때 침공해 오니까 이 남유다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의 일부를 탈취하여 신할 땅에 있는 그들이 믿는 신의 보물창고에 두게 되었습니다. 민족적, 종교적 프라이드가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왕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래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 토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안시성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당나라 군대가 안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거의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는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처럼 상상도 못한 원시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출입을 못하게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나중에는 나귀의 머리를 먹다가 심지어는 비둘기의 배변을 먹다가 나중에는 자식을 돌려가며 삶아먹는 이 아비규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끝에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은 유다의 명석한 두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보면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 가운데 멸망하기 8년 전에 약간 그 포로의 선발대 격으로 먼저 잡혀 바벨론으로 송환이 됩니다. 일찍이 엘리트 그룹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무려 8년이나 먼저.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두뇌들이었고 건강했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예,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8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셔서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왜 다니엘을 8년이나 먼저 포로로 잡아가셨을까? 8년 더 일찍 포로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다니엘은 그 고통의 시간이 남들보다 8년이 연장된 꼴이죠. 그런 개인이 느낄 고통에도 아랑곳 없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본대보다 8년이나 미리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고난을 더 일찍 시작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8년의 시간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을 8년이나 먼저 바벨론에 보내셨을까? 그 첫 번째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먼저 그 땅에 8년이나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바벨론의 왕들이 이 다니엘의 불굴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 국가인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온 세계 영광 받으실 그 유일한 분을 홍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8년 일찍 바벨론의 포로로 미리 보내신 사건을 보니 구약의 이와 유사한 삶의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이 떠오르시죠? 요셉. 요셉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고난을 카펫 삼아서
그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동족이 끌려올 때를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동족이 끌려올 때를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8년이나 먼저 바벨론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 되었는데 다니엘의 포지션과도 얼추 겹칩니다. 비슷해요. 다니엘과 요셉의 입장에서는 말 못할 고난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집중되는지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실력과 신앙도 출중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는 남들보다 8년이나 먼저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저는 이 다니엘과 요셉의 비슷한 굴곡진 고난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 한 구절을 상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겠다 하실 때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8년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남들보다 더한 고난이 나의 삶에 다가오고 남들의 일상이 나의 삶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그런 냉혹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고난을 당했고 요셉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그런 고된 역사의 중심에서 고된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네, 한 번 더요. 아,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네, 여러분이 고난 만날 때 이렇게 되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것이 아니라 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아,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모르신데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아,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고난의 깊은 중에 있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화장실에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요 심기일전 하세요. 얼굴도 한번 두드려 보시고 스스로 화이팅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오르신 분이신데 그래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힘내자 아싸, 화이팅 하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깊이는 깊고 숨통이 조여오는 통증이 있을지라도 아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넘길 때 우리의 가빴던 호흡은 진정이 되고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과 뭔가 나를 통하신 계획이 있겠지. 이럴 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8년 일찍 고난을 주신 이유, 남들의 일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오늘부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계속 되뇌십시오. 그래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겨내야지, 버텨봐야지. 네,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다니엘이 끌려갈 때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이 끌려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절친이자 뜨거운 신앙을 함께 공유했던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몇 살이냐면
15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아직 어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난리를 겪고 나라를 빼앗기고 8년이나 먼저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 이 다니엘과 이 젊은 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삶의 충격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가 포로를 대하는 방식처럼 무자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다 죽여버렸거든요. 바벨론 왕은 피종복국의 인재를 죽이지 않았고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식 엘리트로 재생산해서 친바벨론 동화 정치에 이 사람들을 중심에서 끌어와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였고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감동이 막 밀려오겠습니까? 포로를 대하는 이 최강대국 바벨론 왕의 아량에 이 피 지배국의 포로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야 우리를 포로인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이 바벨론 왕이 제시한 조건은 하나같이 최고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감히 포로인 주제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왕궁 안에서 배울 수 있었으며 그것도 왕 앞에 서서 왕이 먹는 음식과 최고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니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랑, 미사엘은 메상,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새로운 이름을 네시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 소년들에게 하사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보면 최고의 영예이고 출세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로에서 어엿한 바벨론인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바벨론의 미래로 느닷없는 신분 세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희석하기 위한 일상 속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어엿한 시민이 되게 해주겠으니 바벨론의 미래가 되게 해주겠으니 왕이 케어하는 인재로 재탄생하겠으니 너희 이스라엘에 있을 때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뜻한 음식과 최고의 대우, 멋들어진 이름과 왕의 보호 뒤에 있는 감춰진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속의 최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유행 속에 이게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 모든 공격들이 세상의 문화, 유행, 그 모든 것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왕이 직접 하사한 이 이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엘, 하나냐의 야, 미사엘의 엘, 아사라의 야, 이 모든 것은요 야훼의 축약 언어로서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였습니다. 이름만 봐도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아, 유대인이구나, 이것을 그냥 알 수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환관장이 네시의 우두머리가 이들의 이름을 예, 왕의 칭령으로 말미암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벡느고로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벨드사살 이름을 좀 보면요, 벨드사살의 벨은요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루룩신의 별명입니다. 오 배신이요 하면 마루룩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의 악은요 바벨론의 주신 가운데 하나인 달신의 이름입니다. 악. 아벤느고의 느고는요 유명한 이름인데, 이 벨신의 아들, 그 땅을 통치하는 주신 중에 하나였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느고. 어떠십니까? 멋들어진 이름을 선물한 것 같은, 왕의 호의 같은 것이 것 같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리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책략이었습니다. 왕이 이름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 이름 따져보니까 이거 다 우상 숭배 이름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름을 그냥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 우상이 들어간 그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처해진 상황이 상황이니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와, 왕이 음식을 먹는구나, 왕이 음료를 먹는구나, 왕이 키워주는구나, 진짜 왕이 이름까지 지어줬네. 여러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포로라는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느닷없이 찾아온 일상의 윤택함, 이해할 수 없는 호사, 왕이 하산 이름을 쓰고 왕의 지미를 먹으면서 내가 호의호식할 때, 포로로서 감당할 수 없는, 포로로서 경험할 수 없는 호의호식을 경험할 때, 그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기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 속에 시작된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거 좋다고 그냥 부여잡고 즐기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습관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아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한 데까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따른다면 대신 세상의 윤택함과 편함을 제공하겠다. 바벨론 신을 따른다면 바벨론의 미래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이방 신들과 지상왕을 높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산 이름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것과 영적 정체성을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험을 받으신 분이 후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 금식 후에 받으셨던 그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 근데 좀 먹고 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 변변한 직장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먼저 너의 일을 해, 먹을 것을 준비해,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도 돼. 우선순위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기 쉬운 듯 보이지만 이 오픈 시험에, 오픈북에 대개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아 먼저 내가 먹고 봐야지, 신앙도 먹고 봐야지. 예,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이라는 그 일상 속에 다가온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당신이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잖아요. 이것 또한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천하 영광이 탐난다고 마귀에게 절할 수 없고요, 마귀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협상과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견제와 싸움과 제거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일상 속에 윤택함을 주겠으니, 이렇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겠으니,
이름만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름만 바꿔라. 근데 이름 바꾸면 다 바뀌는 겁니다. 이름 바뀌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결정의 때는 여러분 언제고 있어요? 언제고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단호하게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호의호식 다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명확히 지키는 그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교육받은 히브리 소년들에게는 이 느부갓네살의 호의는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문제였음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호의에 정신 팔리면 우리 진짜 죽는다.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진짜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일은 학문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왕의 음식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음식 규례가 있어서 특히 육식을 먹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소년들은 뜻을 세우고 오늘 우리말 성경 보면 마음을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역 개정 말씀 보면 뜻을 세우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결단 첫 번째는요,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할 때, 여러분 어떨 때 결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심할 때가 있잖아요. 늘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굳은 결의가 있을 때 우리는 결심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결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뜻을 정하게 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다면, 먹는 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냥 뭐 결심할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음식 앞에 통제가 안 되고 먹는 것 앞에 통제가 안 되고 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 다이어트 해야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합니다. 뜻을 정하여 결심합니다. 그들은 단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안 먹기로 결정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의 조건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 위기를 스스로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그 왕의 케어를 받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밥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들을 무너뜨리고 몰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 도박, 중독, 음란,
이 모든 것을 매개로 삼아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매개로 쌓아 올린 분은 곧 사라지는 것이 역사의 이치이며 영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 미련해 보여도 땀을 흘리며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일로 인하여 얻는 소도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됨이 그런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에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른 일로 일관하게 되면 일확천금을 또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업을 통하여 살아가겠다. 두 번째 다니엘의 결심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결심한 게 아니고요,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한 방법을 찾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담당하고 있던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그들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이 생겼겠죠. 친분이 생겼으니 사정을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렇게 하면 왕의 진미와 음료를 못 먹이게 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얘기하고 갔다 붙다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차선의 방법을 강구하게 됐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양육하도록 지도하고 섬기도록 임명된 네시의 우두머리 그 밑에 직급의 관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관리를 막 설득해서 이제 협상하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10일을 보낸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우리들과 비교해서 그들에 비해 우리의 얼굴에 얼굴색이 흐리고 푸석푸석하고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그때는 왕의 진미를 내가 먹겠다. 열흘간만 한번 우리를 지켜봐달라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과정을 소홀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진 선한 의도가 남들에게도 선한 의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중요한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내 선한 의도가 이 사람에게는 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해하게 되고 다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또한 선해야 됩니다. 그 과정 또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을 무리하게 풀어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목적이 좋으니 모든 과정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결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다. 결심하면 포기해야 하는 삶의 영역이 반드시 생겨요. 결심 안 하면 그런 것도 생기지 않는데, 결심하면 포기되어져야 할 영역이 반드시 생깁니다. 일상 속에 포기되어져야 할 영역에 대한 각오가 없다면 일상 속의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하는 순간 포기해야 할 영역이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치킨, 피자, 콜라, 폭식, 삼겹살, 등심, 안심, 밤 9시 이후에 야식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거 되게 고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직장 생활하며 술을 안 먹기로 결심하게 되면, 뜻을 정하여 결심하게 되면 반드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한국 사회 속에 술을 먹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승진이 지체될 수가 있고 상관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일상 속의 거룩은 바로 결심한 후에 포기되어져야 할 삶의 영역을 감내할 때 생긴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다니엘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자막 준비하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은혜와 긍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심함으로, 뜻을 정함으로, 세상 속에 거룩하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포기했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 무엇인가를 포기했을 때 바로 그 지점 가운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세상과 동화할 때 하나님의 응유와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줄 알지만, 어려울 줄 알지만, 그러나 일상 속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결심하여 나아가 그 결심을 선택했을 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그럼에도 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을 일상 속에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니엘을 영웅으로 떠받들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지만 그가 약하기에 뜻을 정하여 결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셨고, 그 지점에 왕의 진미와 음료를 포기하여 스스로 위기에 빠진 그 지점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고통의 지점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시사 죽지 않게 하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이내 곧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 내가 잘 가는 거지,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맞지, 견뎌보자, 견뎌보자, 눈물 흘리고 막 쓰러질 듯 휘청휘청거리면서도 일상 속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거 붙들고 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이겨내고 이 일상 속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니엘로 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니엘 때 끝나야 될 이야기로 치부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다니엘의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일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십시오. 뜻을 정하여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고통 앞에, 그리고 다가올 위기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여 그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끽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거대한 사건과 사고 앞에 결단이 아닌 일상의 작은 결단의 순간에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다가오는 연단과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